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 지도사 과정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사론의 이해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교사의 자질, 우수한 교사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원이 가진 책무성이 무엇이고 교원은 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또는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직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가치로운 지식을 가르쳐서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고 이미 습득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 조력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조력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인생 안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아직 미성숙한 그런 아동들이 또는 학생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 안내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사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지도는 물론 진학지도 또는 취업지도, 학습지도 등 이렇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생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델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사유화의 한 과정인데 이 사유화한 과정의 학습 모형으로 모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모델 학습에서 교사는 그 모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학생들은 나는 나중에 커서 저와 같은 저 우리 담임과 같은 또는 우리 영어 선생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자기가 미래에 완성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모델로 교사가 선정이 될 수가 있고 교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행동이나 교사의 사고방식이 학생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 학교에서 또는 집단 내에서 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언행, 마음가짐, 사고방식이 모두 건전하고 바라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바람직하게 되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자질입니다. 교사의 자질이라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질로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맨 먼저 지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히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훌륭한 준비가 되시, 지식이 갖춰져야 되고 또 자기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교양에 관한 풍부한 지식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인성입니다. 인성은 보통 성격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으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상호작용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성격을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는 교육 기술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과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즉, 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 과목에 대한 있는 전문성 지식을 다른 학생들, 대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그런 교육 기술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다음에 교사는 어떤 교직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교사는 우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교직을 쉽사리 표기지 않는 그런 강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교사는 학생과 교육도 의사소통이죠. 수업을 하는 과정도 의사소통이지만은 학부모랄지, 다른 동료랄지, 지역사회랄지, 자기 상사랄지 여러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건전한 가치관이랄지 모범적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의사소통은 교사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교사의 자질로서 교사는 이와 같은 윤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과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그 다음에 신뢰와 권위를 가져야 되고, 공평한 또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윤리적인 자세나 태도 또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사들과는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윤리, 화합하고 협력하고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사 윤리가 필요하고요. 행정가와는 어떤 업무를 지시하거나 또는 지시된 업무를 따라서 하거나 복종하거나 또는 건의하거나 협력하거나 자기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하는 그런 윤리가 필요하고요. 학부모의 관계에서는 성실하고 봉사하고 신뢰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윤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의 책무성. 책무성은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obligation, duty, responsibility 이런 것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을 좀 살펴보면은 obligation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부여된 일이나 계약 또는 약속에서 행해야지는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는 그런 의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법적, 사회적인 책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무, 또 그 의무에서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그 의무에서 지정한 어떤 직무,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부여된 임무와 의무를 떠맡으려는 그 책임감, 이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 책무성이라는 것은 교사가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교원의 책무성입니다. 교원의 책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행정적인 책무성이 있습니다. 교원은 가르치는 일 외에 상당히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학교 교성원으로서 예를 들어 담임교사가 됐을 경우는 특히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많죠. 그때 학교의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행정적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성적을 처리한다든지 진급이나 졸업사정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학사 업무죠. 교사들이 이런 학사 업무에 부담이 많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학생 개인의 그런 파일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적인 책무. 교원의 전문적인 책무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수를 통해서 자기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책무를, 이런 전문적 책무성이 확보가 되면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개발한달지, 그들 진로에 대해 상담한달지 하는 그런 책무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덕적인 책무성입니다. 교직자는 우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책무를 성실하게 물론 이행해야 되고, 외모나 복장 등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사들의 복장이 뭐 청바지도 입고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은 서구의 영향으로 그래도 교사는 용모 단정한 그런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도덕적인 책무는 학교 업무를 처리함에서 공정성을 학생을 편애한달지 또는 어떤 성적을 조작한달지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교사의 촌지가 문제가 됐었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청렴성도 교사의 도덕적인 책무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지향적인 책무성이라는 것은 교직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사회나 또는 국가가 기대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이랄지 특성이랄지 요구랄지 적성에 그런 적합한 것을 고려하는 수업을 실시해야 될 책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또는 사회에서의 그런 의견이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하고,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잘 받아들여서 후에 자기의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교원의 평가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육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교육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학생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향한 교원의 교육이, 수업이, 교수 학습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교원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교원의 평가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개발을 하면은 학생들의 교육의 혜택을,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도 조직도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교원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즉, 이런 공정한 교원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교원의 지도 능력, 전문성이 강화돼가지고 결국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교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원 평가는 현행의 교원 평가를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현행의 교원 평가는 인사관리형 평가입니다. 즉, 승진하는, 예를 들어서 교감이나 장학사나, 장학과이나 이런 승진하는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장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자료로서의 평가보다는 교사의 능력 개발을 하는 자료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승진이나 뭐 퇴출 같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교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교장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장의 행정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는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교장, 교감이 교사를 평가하는 그런 인사 관련 평가였는데, 이제 다면 평가를 해서 이런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가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동료교사들이, 제일, 사실은 동료교사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런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학생들, 너무 어린 학생들은 뭐 교사의 그런 실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은 좀 나이 든 학생들은 교사가 그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나 수업 기술이 우수한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우리 선생님은 뭐 훌륭하다 할지, 우리 선생님은 실력이 있다 할지, 우리 선생님 못됐다 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그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평가는 또 전국적으로 그런 통일된 일관된 인사관련 평가였는데, 앞으로의 평가는 그런 단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자율적인 결정에 의한 평가로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입니다. 교원의 평가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동료, 교원 평가가 있습니다. 교원 평가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교사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위 교사의 수업 지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수업 지도 능력이 우수한가를 평가할 수가 있고, 학생의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지도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감이나 교장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이랄지, 교수학습조행이랄지, 시설 예산 관리랄지 하는 학교의 경영을 잘하는가 하는 것을 교감, 교장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학생의 만족도의 평가는 학생의 만족도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에 대해서 만족한가 하는 그런 평가는 이제 좀 초3 이하는 어렵겠지만 초3에서 고3까지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논란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린 학생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부모를 통해서 이런 수업 지도나 학생 지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가, 자녀가 학교에서 오늘 아주 즐거운 그런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부모들하고 얘기할 때에 부모들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학생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만족한가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교사, 교감, 교장의 그런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교직, 교사의 직이라는 것은 교사의 직무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상당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사를 하나의 성직이라고 생각하는 성직관이 있습니다. 즉, 목사나 승려 같이 이런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구별된 하나의 성직이라고, 이건 전통적으로 이런 뭐 유교나 불교 같은 우리 종래의 과거에 있던 그런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때는 성직관이 되면은 이건 하나의 교사는 천직이다. 교직은 천직이고 이 천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노동직관은 무슨 얘기냐? 교사도 일반 노동자나 마찬가지다. 노동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고용 비고용 관계가 있어서 고용자와 약속을 통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고용과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직이 하나의 노동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교직이 정말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성직관하고 노동직관을 좀 조합해서 하나의 전문직으로 보는 것이 이제 현대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교직의 관입니다. 교직관이고 교직의 성격을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교직은 성직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저 단순한 노동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그건 초월해야 된다. 즉, 교직은 하나의 전문직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직관 또는 노동직관의 그런 장점을 추리는 입장이고,
따라서 학교 교육이 매우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직화도 요구되고 있고 이제 많이 진전도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원의 전문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권을 확립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단체를 구성하기도 하죠. 교직단체. 전교조 같은 것도 이런 교직이 전문직관을 위해서 하나의 시도되는 것이고 교총도 그렇고요. 그러고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권리 신장이나 지위 향상을 도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대 가장 일반적인 교직의 성격으로서의 전문직관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직은 일반직과 좀 다른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특수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고, 특히 인간의 정신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고, 또 이것은 인간 중에서도 미성숙자, 어린이 또는 성숙하지 않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것은 봉사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직은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직업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의 그런 전문성은 어떤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면은 우선 교직이 고도의 전문적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활동이고 이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간섭하기가 힘들죠? 즉, 고대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자율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성도 있어야 된다. 전문가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기 이전에 소명의식, 성직관으로서의 그런 소명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과는 구별되는 특수전문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는 그런 성스러운 직업으로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질과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교직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직은 이런 전문성 못지않게 자율성이 필요한데요. 자기 업무를 추진해서 고도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즉, 자기가 가르치는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현장에 어떤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현장 연구에서는 그런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규정을 해줘야 되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법적으로도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두고 있습니다.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직의 자율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자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원이 자기 전문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활동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전문가로서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유지가 될때 교권이 확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